안녕하세요. 뉴욕기다리쌤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음악 연주하는 모습과 음악을 들으면서 조금 신이 나셨습니까? 앞에서 자유롭게 아무런 제약 없이 춤추시는 한 분의 노신사도 보셨습니다. 음악은 예전에 오래된 그 미국의 전통적으로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의 영상은 미국 동네 주변에서 쉽게 보실 수 있고 자연스럽게 접하실 수 있는 스트릿 페어이라는 행사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영상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상권의 어떤 단합과 또한 상권 내에서의 세금에 대한 부분의 일종으로서도 걷어들이기 위해서 스트릿 페어이라는 행사를 겨울만 빼고서는 미국 동부인 경우에는 봄, 여름, 가을에 흔히 접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스트릿 페어에서는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어느 업종이든 관계없이 참가를 해서 주변에 있는 또 참석을 하고 관광을 오신 주민들과 함께 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보통 여름철에 이제 바베큐를 많이 하기 때문에 BBQ라고 해서 음식 중에서는 제일 많이 업체들이 나오고 있고요. 대부분의 BBQ는 이제 소보다는 이제 돼지고기 쪽을 위주로 해서 보통 이제 판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는 이제 등갈비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신 영상은 바로 BBQ를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스모크드, 그래서 이제 훈제라는 개념으로 해서 돼지 등갈비를 이제 바로 그 자리에서 BBQ로 구워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테이트 팜이라고 해서 보험 회사입니다. 왼쪽에는 푸드 트럭들이 보이고 있고요. 오늘 행사에는 이제 푸드 트럭과 그 다음에 아이들을 위한 조그만 이제 놀이 시설, 그리고 라이브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트럭입니다. 미국에서는 참 특이하게 이 푸드 트럭들이 대중화를 이루고 있는데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에서 어떤 성분을 가지고 유해한 물질이 들어있지 않은지를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그 감시하고 또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생각보다 이 푸드 트럭에서 나오는 음식에 대한 규제는 사실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은 음료수 푸드트럭이고요. 지금 참가하고 있는 업체들은 다양하게 이제 보험회사에서부터 뭐 옷가게, 그리고 헬스클럽, 또한 이제 비주 같은 어떤 장신구를 만드는 업체들. 지금 요거는 이제 킥박싱 하는 이제 체육관에서 나와 있고요. 또 요거는 이제 화장품 쪽에 업체에서 상품 판매와 홍보를 위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스의 크기는 자유롭게 이제 보통 설치가 되고요. 부스의 크기가 크게 규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로 세로 뭐 5피트 라든지 뭐 이런 규제보다는 대략적으로 그 규제 내에서 범위 내에서 이제 설치를 하면 되고요. 이 지금 행사가 열리고 있는 미국의 이 스트릿은 중하층들이 사시는 미국 동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인종들, 그 다음 유대인들, 또 아프리칸 아메리칸, 아시안들은 조금 볼 수가 없고요.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5시까지 하기 때문에 조금 이른 시간에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아직은 좀 이른 시간이라 좀 적은 편입니다. 또 이쪽에는 이제 뽑기 트럭, 우리가 이제 예전에 아주 오래된 4,50년이 넘었죠. 그래서 총을 쏘면서 아니면 활을 쏘면서 맞추면 상품을 타가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한쪽의 스트릿 상에서는 아이들한테 입장료를 받고 튜브에서 뛰어놀거나 아니면 미끄럼틀을 탈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설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 스트릿 페어라는 명목은 주말에 일시적으로 스트릿을 블락시키고 통제를 하고 나서 그 도로상에다가 어떤 플랜을 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게
스트립페일의 특징이죠. 자, 이제 이쪽으로 한번 걸어가 볼까요? 날씨가 워낙 좋은 날이라서 하늘이 구름 한 점이 없습니다. 아, 이쪽에 이제 아이들이 많은 이유는 지금 저 앞으로 보이시는 곳에 보면은 이제 그 동네에서 우리가 흔히 키울 수 있고 이제 주변 농장에서도 키울 수 있는 가축들을 아주 꼬마 아이들이 직접 만져보고 또 사진도 찍고 또 그런 가축들한테 간단한 먹이도 좀 주면서 가족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유롭게 들어가서 먹이도 주고 또 손바닥에다가 뭐 간식 같은 거 올려서 직접 아이들이 손으로 필링을 느껴볼 수 있는, 가축들이 내미는 혀를 통해서 필링을 느껴볼 수 있는 어떤 뭐 그런 시간을 주기도 하고요. 새끼 돼지가 더위를 탔는지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그리고 몸을 비비고 있네요. 요 갈색의 동물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좀 처음 본 것 같은데 아주 목이 길고 얼굴은 동그랗게 생겼는데, 저 동물 이름 아시는 분들 한번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 브라운 색깔, 진한 밤 색깔로 되어 있는 저 동물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아, 지금 보시는 것은 홈메이드로 만든 아이스크림 트럭입니다. 그리고 이제 쭉 다시 공연장 쪽으로 이제 지나가다 보면, 자, 지금 보시면 이제 건물들이 대부분 좀 오래된 건물입니다. 보통 한 60, 70년 이상은 된 건물들이죠.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아주 전통적인,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는 알록달록 뭐 캐릭터의 모양으로 요즘은 손사탕을 만들기도 하는데, 지금 그런 모습들은 사실 생각보다 볼 수가 없고요. 이제 팝콘하고 클래식 솜사탕을 판매하는 데고요. 요거는 이제 손목이나 아니면 이제 목에다 거는 비주를 이제 본인들이 선택해서 각가지 모양으로 해서 만들어 가지고 사는 그러한 부스입니다. 아, 요거는 이제 그 수학 학원인데요. 동부 쪽에서는 이제 프랜차이즈로 운영되고 있는 수학 학원입니다. 자, 지금 왼쪽에 보시는 이 부스가 굉장히 좀 특이한 부스라서 제가 좀 촬영을 오래 했습니다. 셔츠를 보시면 white color, 하얀색 셔츠에다가 일일이 손으로 드로잉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그 셔츠를 커스터마이즈로, 그러니까 본인 손님들이 원하시는 어떤 그림이나 문구를 집어넣어도 되고, 그래서 앞뒤로 아주 빼곡하게 적어서 판매를 하는 그런 부스입니다. 쿠션도 있고요. 지금 저기 노신사 이제 할아버지께서 입고 계시는 셔츠가 대표적으로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해서 판매가 되고 있는 거죠. 아주 굉장히 독특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요쪽은 컬러링을 해서 앞뒤로 마찬가지로 이제 어깨에서 부분부터 팔 있는 데까지 전부 다 이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백도 있고요. 자, 또 한번 지나가 볼까요? 이제 지금 이쪽 같은 경우 이제 또 지나가다 보면 이제 아프리칸들이 즐겨 입으시는 이제 옷, 그 다음에 공예품, 그 다음에 모자, 장신구들, 아주 이제 정통적으로 아프리카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신구들과 공예품들을 준비해서 파는 부스입니다. 사실 생각보다는 좀 비쌉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들한테는 인기가 있죠. 자, 요거는 이제 오피스텔의 리스를 하라고 이제 참가한 업체이고요. 이제 옷도 판매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또 다시 푸드 트럭들이 보이네요. 자, 이 푸드 트럭은 이제 쿠바, 그다음에 라틴, 사우스 아메리카죠.
나라들 음식들 그 음식들을 판매하고 있는 푸드트럭입니다. 이 보시면 푸드트럭의 넘버 1서부터 4까지 있어서 자기네 기본 레스토랑이 있고 트럭들이 위치해서 판매가 되는 지역을 밑에다 써놨습니다. 자, 이쪽은 이제 버거 트럭입니다. 그래서 각종 뭐 치킨서부터 슈림, 그 다음에 랩 스타일로 해서 그 다음에 생선, 피쉬도 집어넣고 버거를 판매하는 푸드트럭이고요. 모든 메뉴판들은 이제 스탠드 메뉴판으로 해서 푸드트럭 앞에다가 비치를 보통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 미국에서 동부 쪽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약간 꼬치, 변형된 꼬치라고 봐야 됩니다. 이제 꼬치구이를 하고 있는 이런 부스입니다. 지금 보시면 꼬치구이를 열심히 굽고 있죠. 보통 이제 꼬치 하나당 $1.50나 $2.50 그 사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부스는 이제 도넛 판매대입니다. 이제 도넛은 일반적으로 동그랗게 생겨서 가운데가 홈이 파져 있는 게 도넛인데요. 이제 변형된 도넛, 그러니까 도넛의 형식을 여러 가지로 모양을 변형시켜서 뭐 근데 사실 제가 봤는데 특별히 변형이 아주 특이하다 이런 식품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도넛을 이렇게 변형을 시켜서 각종 이제 뭐 좋아하는 기호 식품에 따라서 뿌려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부스이고요. 자, 이쪽은 이제 같은 BBQ지만 치킨만 위에 각종 향신료와 양념을 뿌려서 구워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잘 보셨습니까?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뉴욕 키다리쌤이었습니다.